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큐티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아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악인들의 꾀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그들, 그들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 포도 한 그루에서 2천 송이 그 뭐죠? 열매 맺는 거 얘기했더니 우리 한 자매가 그 기사를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사진을 제 페이스북에다 링크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보았더라고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 정원에다가 그 한 송이 좀 길렀으면 좋겠어. 2천 송이 열매 맺히는. 알갱이가 2천 개가 아니고요. 한 나무에서 포도 송이가 2천 개 열린 거예요. 2천 개. 그분의 목표는 뭐 4천 개라든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실 때는 이런 열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삶의 한 핵심이 뭐냐? 이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그 일에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을 더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개요, 지난주 살펴봤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나누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늘 머릿속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섯 가지로 나누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제가 일부에 비해 설교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난주, 이번 주 주보고 거기에 요약돼 있거든요. 그걸 보더라고요. 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암송해서 외워 사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수이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자세히 읽는다. 세 번째는 묵상이 필수이다. 네 번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다섯 번째는 묵상 노트에 기록한다. 여섯 번째는 순종. 네. 이런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 네 번째 해당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거죠.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내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살펴보기 앞서서요, 앞서서 한두 가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는 그 구절에 대한 사전 지식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지식과 선입견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아는 구절이라도 사전 지식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만 하더라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그 시점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강조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대로 배운 대로 하되 선입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걸 나누려고 하느냐 하면, 설교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면 여기 오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해서 그걸 나누는 게 설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밀접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누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게 되는가, 이 부분을 간단히 앞으로 더 나가기 전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쭉 살펴본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살펴보는데, 저는 그 똑같은 방법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이죠.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의 선택입니다. 무슨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날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선택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예배 회복 책에도 정리해놨는데요. 왜 그걸 정리하게 됐냐 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찬양팀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게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만 하더라도 찬양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이 시편인데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도 핵심이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다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한 특징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 번역에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봉사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라트루엔테스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공적 예배에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영어 성경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그 단어를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도 성령의 인도가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본문을 그 내용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듯이 찬양과 경배, 예배에서도 가장 핵심이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그날 예배 성패의 70% 이상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설교의 성패의, 그러니까 잘되고 잘못됨의 핵심이 그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지 그걸 발견하는 게 70%만 되겠어요? 그 이상이 될 것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묵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요. 그걸 지난번에 살펴본 거죠. 핵심이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때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사랑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아, 물론 이 말은 예외적인 게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가운데서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 의도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모든 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주 앞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렷딱딱 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요 설교 준비 5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5분 내에 순식간에 촥촥촥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쫙. 그러면 벌써 5분 내에 설교 준비 탁탁 되는 겁니다. 5분 내에. 근데 안 될 때는요, 정말 힘들죠. 지금은 덜 그럽니다. 과거에는요,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안 보이면, 어떨 때는요, 막 머리를 이 벽에다 막 박아보기도 합니다. 혹시 생각이 날까봐. 어떨 때는 책상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겠어요. 어떨 때는 잠자고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이 주어질까 봐 그냥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주일 준비하면서 막 이게 안 떠오르니까 그냥 잤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죠. 근데 이게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도요. 아, 설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앞에 서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공부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신학대학원에 있던 그 시에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미국의 남침례 교단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신교 중에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특별히 텍사스 쪽에는 그 남침례 교단이 훨씬 많아요. 딥사우스라고 그러죠. 아주 보수적인. 근데 이제 그 지역에는 침례 교단 큰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 한 그 뭐죠 목사님이셨는데 일주일 내내 주일 설교를 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 찾았어요. 근데 주님 말씀 안 주신 거예요. 일주일 내내 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까지.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대로 말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정말 찾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주셨다. 오늘 말씀 드릴 게 없다. 그랬더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땠길래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 말씀 안 주시나. 그래가지고 어떤 설교보다 못지않게 그 예배 시간에 전환이 있었어요. 아, 그런 경우는 예외죠. 자, 그러면 설교가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하시죠. 이게 목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무슨 설교할까요?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잘 안 주어져요. 왜요? 하나님께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잖아요. 업무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업무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중요함도 그분이 더 아시고 그게 그분의 열망이에요. 그분이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주님을 구해서 나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해서, 그분을 사랑하기를 구해서,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 알아 그 가운데 있기를 구해서, 무엇보다 그분을 예배하여 나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되심을 알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문제를 행하기 원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위에 십자가 내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그분의 관심사예요.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괜히 여러분 위로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관심사예요. 그분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그 영역에 그분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나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그때에도 어떻게 할까요? 나가면 안 기뻐하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과 비즈니스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비즈니스 파트너에 불과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을 그저 던져주는 분으로 이해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세요. 그때에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여 그분을 기뻐하여 그분이 충분해서 그분을 원해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마음에 품고 나가죠.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당연히 주님의 길을 알리세요. 이건 그분의 관심사라니까요. 그분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향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자세가 우리 여러 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그 태도예요. 그렇게 주 앞에 나가야 해요. 아멘. 아, 제가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나눴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구해서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알기를 구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제 주님이 물론 당연히 이 마음에 품고 나가죠. 설교해야 되니까. 나가면 이제 주님이 알리세요. 딱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본문이 정해졌잖아요. 이 본문이 정해진 다음에도 저는 세 단계를 거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세 단계를 거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 중에 신학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도 같이 적용하면 돼서 제가 그런 거예요. 교사들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세 단계를 거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저는 이 세 단계를 거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를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설교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날 저녁에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본다. 그러면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4장 마지막까지 살펴봤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이제 그 단락을 살펴본다. 그러면 뭐를 살펴볼지는 알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있더라도 저는 설교할 때에 그저 이 구절 잘 연구해가지고 주석들 몇 개 좀 찾아보고 그래서 이것저것 좀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기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날 그 시점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구절이 정해져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 제가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전체의 윤곽을 위해서 읽고 또 자세히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분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도 말한 데 어떨 때는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읽는 중에 이게 또렷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또렷이 보일 때가. 순식간에. 그러면 그거를 적어야죠. 아, 이제 다음 주에 이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시고,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들려주시면,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펴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 적으면 잊어먹습니다. 날아가 버려요. 아, 머릿속에 어떨 때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놓지 않으면 그때의 어떤 그 하나님의 느껴졌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이게 안 나타납니다. 여기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데나 적습니다. 있으면. 심지어 적을 게 없으면요, 화장지 뜯어서라도 거기다도 적습니다. 근데 적는데, 여기 나중에는 별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보이시던 그 적어놓은 거, 여기에 어떤 강조점이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이걸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이게 더 또렷이 보이는데, 이거 없으면, 머릿속에 적당한 내용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반드시.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좀 자세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전하기 원하시는지 딱 보여지잖아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뭐냐면 한 단계 성령 인도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차례대로 뭐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떨 때는 몰리 기도 뭐죠? 설교할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딱 보이셨다. 그럼 이제 2단계가 이미 된 거죠. 여기 해당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게 1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단계 더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저는 예배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이신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딱 보이셨잖아요. 그럼 이제 기록했어요. 그거는 대개 요지만 했습니다. 쫙 전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게 뭐고 어떤 방향 취지로 지금 나누기 원하시고 거기 어떤 부분을 탁탁 나누기 원하시는 게 딱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 기록한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근데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할 때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준비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 이제 필요하면 참고도서도 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준비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회막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반드시 여러분의 회막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함께 하신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하신 걸 놓고 하나하나 준비해 갈 때. 준비해 갈 때. 좀 여러분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설교 이 다음 주에 뭐 할지 그 윤곽은 주중에 되게 주어집니다. 아니면 그 전에 주어지기도 하고 다음 주에 뭐 할지 직접. 근데 그 구체적인 준비는 주일날 새벽에 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아무도 방해되지 않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저한테 제일 하나님 함께 하신 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진 게 이렇게 준비되어 온 거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준비해 가면서도.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그때가 언제겠어요? 설교할 때. 설교는 그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준비했더라도 준비한 것을 그대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니까 좀 틀렸더라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되 철저히 준비하고 다 원고로 정리할 거 준비해서 충분히 숙제한 다음에 그걸 찢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설교는 원고로 읽는 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설교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럼 설교할 때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면 이거는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맨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는 분이건,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건, 아니면 여러분 목회자건 누구건 반드시 개발해야 할 그 우리의 삶의 태도인데요. 중요한 게 이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심지어 직장의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이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서 실천해 가면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더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양방향의 채널을 여는 겁니다. 쌍방향. 그러니까 요즘 양방향은 그런 뜻은 아닌데 이런 양방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근데 제 영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개발할수록 하나님께 순간순간 예민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에도 그분의 얘기를 듣죠. 그리고 내가 아는 지혜를 가지고 나누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만 하지 않습니다. 나누되 일이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만 가져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지혜를 가지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면 누가 저한테 상담을 오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죠. 저한테 올 정도면 쉽게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더라도 항상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거죠. 혹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혹은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표현하면 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이 열려져서 그분에게 민감하기를 추구하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인도해 가십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한 걸 나누더라도 어떨 때는 나누지 못한 걸 전혀 인도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과거에 알았는데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연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쫙 보이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제가 책을 꽤 여러 권 썼는데 설교하기 전에 책을 쓰는 것과 설교하기 후에 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설교하기 전 가지고 책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책 썼다가는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훨씬.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설교하면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에게 가장 함께 하신 시간 중에 하나가 언제였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서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그때 인도를 받는 거죠. 이렇게 저는 세 단계로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것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구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들을 거냐? 첫째,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 그 일곱 가지 실체 중에서 네 번째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요약해놨거든요. 이런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어야 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투적인 말 같지만요.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실제 삶에서는 못 삽니다.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늘 그걸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삶을 사는 게 조금이라도 가능하지, 머릿속에조차 들어있지 않으면 그 삶을 사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맨날 책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책도 몇 페이지를 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그분은 계시하신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그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방법, 혹은 하나님의 길을 알리신다, 계시하신다. 자, 이거 알리시는데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알리신다고요? 성령님에 의해.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가 말합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전체가 말합니다. 이거는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가 성령의 시대인 것을 가장 많이 말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의해. 그러면서 뭐를 보이시는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 이걸 조명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일루미네이션. 자, 그런데 이렇게 알리시는데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알리신 통로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외에 뭐 은사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건 다 거기 요약 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였죠?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예를 들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럼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거는 기도, 여기 교회에 해당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이걸 요약해서 네 가지로 이 정리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 알리시는데, 계시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졌으면, 깨달아졌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으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전, 성막 뜰에는 뭐가 있었죠? 그 제단 있었고, 거기 제사가 드렸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뭐가 있었죠?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향단이 있었고, 진설병, 그 다음에 촛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아, 이게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죠?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신 그 제사를 힘입어서 가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향은 기도를 가리키고요, 촛대는 성령을 가리켜서 가라사 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일 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세 가지가 뭐냐? 기도와 말씀과 성령. 이게 정확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세 가지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 그러면 보십시오. 깨닫게 하신 것이 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지난주에 마르틴 루터의 예를 들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 지난주에 들었지만 또 이 각도에서 보십시오. 이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의 말, 죄송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입니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거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일하신 게 보이죠.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는 한 표현이 나에게 방해가 되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꾸 거스리는 거,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거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묵상할지 아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나에게 방해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공의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여겼다. 나는 나무랄 데 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양심이 괴로운 죄인이었다. 나는 나의 공로로 그분을 달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것이 내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진노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분을 미워했고 그분에게 늘 불평했다. 루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는 바울에게 매달렸고 그가 의미한 바를 알고자 하는 큰 갈망이 있었다. 지금 이 사람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밤낮으로 연구하고 묵상했다. 그러던 중,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의 연관성이 보였다. 보인 게 성령이 하신 겁니다. 말씀의 연관성이 보였다. 계속 들어보세요. 나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임을 깨달았다. 거기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꼈고 낙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과거에 하나님의 의인은 나를 증오로 가득 차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나에게 더 큰 사랑 안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게 느껴졌다. 바울의 이 구절이 나에게 천국의 문이 되었다. 보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인류 역사가 바뀐 겁니다. 아, 중세 암흑에서 벗어나서 인류 역사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해하시죠?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부분. 창세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 제가 과거에 설교한 내용들을 잘 들어서 그것이 전제로 깔려있으면 훨씬 제가 설교하기, 설명하기 쉬운데요.
1부 예배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뭔 얘기 하려냐 그러냐고요. 아, 제가 믿음이 뭐냐,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거 여러 번 살펴봤죠. 제가 쓴 책 중에 믿음에 관한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책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포도나무께서는 간첩입니다. 그 책을 영어로 내기 위해서 그 영어로 번역한 것을 저기 영국 쪽에서 우리 선교사님 여기 와 계신데 그 선교사님 소개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그거를 교정을 시켰는데요. 그 학생이 그분이 그걸 공부하다가 그걸 교정하면서 그분 표현에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글을 써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여기 실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책 보십시오. 근데 거기 보면 나오지만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믿는 만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4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지금 없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아직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물론 하나님 사람 죽이라고 안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의 일을 시킨다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뭐죠?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제가 되도록 드려도 그 죄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걸로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죽이라고 안 그럽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종류의 일을. 근데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그런 교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닌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한 그런 교리를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경 쓰여지기도 전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7장 읽었죠. 제가 이 말하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요 원래 이 로마서 4장에 이 믿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스마엘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10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아를 내기를 그 당시 풍습대로 자기의 몸종을 취해서 그를 통해 아이를 낳아서 우리 입양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받아들여 생긴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도 이 믿음 가지고 있었으면 이스마엘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 믿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언제 생겼냐? 그 해답이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창세기 17장이에요. 거기 보시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데 뭐라고 알리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이미 자기 몸과 자기 아내의 몸이 죽은 것과 똑같았어요. 여기서 그 말을 모를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늙어서 아이 생산 능력이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둘 다 이제 생산 능력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늙어서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요. 요행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났어요. 불가능해. 전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시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불가능한데도 여기 보시면 그걸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실 것을 신뢰했다고 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되니까 99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신뢰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 아니니까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후에 그가 아마 10대였을 때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알았기에 그렇게 순종해도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셔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걸로 신뢰하고 순종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내용은 제가 알았던 내용이에요. 과거 전부터. 그 믿음이 한 사람이 이미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이 구절을 딱 읽는데 또렷하게 저에게 뭐가 보여진 줄 아세요? 그렇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런 하나님을 보이신 거지.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딱 보여지면서 뭐가 저에게 또렷하게 보여지냐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구하고 주님만의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여태까지 오는 동안에 수없이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싸매어지고 귀한 일들 지금도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이런 일이 얼마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이 척추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 관절을 고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뭐죠 디스크가 없는 게 채워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었지만
어떤 암환자 그 자리에 즉시 낫고 이런 치유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있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아, 이 말은 이런 치유만 하나님 역사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외적인 역사 못지않게 소중해서 내적인 역사죠. 여러 곳에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 소중하고. 그런데 안진배가 벌떡 일어난 이런 치유 이런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보여지면서 저에게 뭐가 보여진 줄 아세요? 그렇지, 하나님이 보이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심으로 그가 믿음으로 신뢰하게 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치유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놀라우게 더 보이실 것이 또렷이 보이더라. 제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하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또렷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찬양 중에 인도자가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을 기도하라고 치유하시기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보이시면 그러한 놀라운 치유가 일상이 될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된 자에게 내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르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서 걸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왜 이걸 기이하게 여기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치유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운행하시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이한 일이 일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핵심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한 가지 예를 더 들까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못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개를 더 적어왔는데 그중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걸 할 건지는 선택해서.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또렷이 뭐가 보여졌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난 다음에 나오면 백성들을 축복했더라. 그 얘기 한 적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레위기 9장만 하더라도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더니 하늘에 불을 내려서 번제단의 제단을 살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렸다고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든지 제사장들이 서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하게 그곳에 임하셨거든요. 영광으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의 고울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얼마나 예배했느냐, 자기 안에 미갈이 하인들의 계집종,
그러니까 하인들도 아니고 하인들의 계집종 가장 천한 종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다음 쓸모없고 별 볼 없는. 그러니까 하인들의 가장 쓸모없는 그 계집종 앞에서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만큼 경멸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한 거라. 그리고 한 다음에 그가 뭐 했느냐?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미갈에게 온 것도 미갈 축복하러 온 겁니다. 그의 가문을. 이게 보여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들었을 때 그 외에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제 눈에 갑자기 쫙 보여지면서 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있구나 이게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좀 더 살려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던 차에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온 겁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저한테 어떻게 할지 상담하러 오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상담할 때도 항상 제 생각대로 제 머리대로 안 하잖아요. 해봐요. 그건 제 지혜죠. 그분 제 개인의 지혜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중요하지. 그분이 나한테 온 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기로 원해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열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엔 제가 뭐 줄 예,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로 그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 기도해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분을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손을 얹자마자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보이신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게을리한 것을 죄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회개하고 그분한테 먼저 회개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 같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또렷하게 하신 말씀이 뭔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는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귀에 되는 대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서는 중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압니다. 뭔 놈 말이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압니다. 의아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받았던 사실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안다 그러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딨냐고. 아니 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진술해보라고. 어떻게 아시냐고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아요. 그냥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그냥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적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중심 깊은 곳에서 머리로 가냐 가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아,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안다라고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하기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안경 낀 모든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다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압니다. 근데 그냥 안다고 해서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거기에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면 그 특징들이 다 맞게 돼 있어요. 성경에 부합하게 돼 있고 즉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 특징들이 안 맞으면 잘못된 거죠. 무슨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그건 버려야죠. 그렇게 분별해 봐야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1999년 5월 19일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이후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열방을 열어가고 계시거든요. 정말 귀한 일들을 그 이후로 이루셨거든요. 그 말씀 이후로 지금까지 그 열매로 주어진 것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셨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이게 내가 네게 준 말이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니면 성경을 보니 갑자기 금빛으로 뛰어 들어왔느냐?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냥 알게 주신 겁니다. 알게 주신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문맥에서 잘 이해하고 또 성경적으로 보아서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당연히 전제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하라느냐? 그냥 안다고요. 그냥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거죠. 증거하시는 거죠.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포도나무 교회, 샘물교 선교회, 사실 이건 더 나아가 뭐죠? 우리나라는 모든 교회 다 마찬가지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별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 시점에서 이번 26차 십자가 컨퍼런스,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 때 나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햇빛교회 순천 집회 다녀왔거든요. 김정일 목사님 소천하신 뒤로,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빈자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잘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식구들도 잘 이겨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도 그 부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 가면 컨퍼런스 때 나는 설교자 일곱, 설교 일곱편과 그 다음에 화요 모임에 나눈 한 편의 설교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여덟 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덟 개를 차례대로 한번 반드시 들어보시죠. 주일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가 명백하게 보입니다. 이거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교훈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에 토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의 토대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도나무의 지체들 중에 아직도 그 부분을 안 들었다, 그럼 진짜 심각한 간첩입니다. 제가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럴까요? 간첩이라고 그래놓고 손 들어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목회자 컨퍼런스 안 참석하고 거기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었다, 정말 심각한 간첩입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시면 또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어진 것들이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경을 읽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읽는 중에 또렷하게 선명하게 눈앞에 스크린이 비춰진 것처럼 하나님께 순식간에 보이신 뜻을, 물론 그전부터도 알고 있었던 그 토대에서 나온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우리를 그 뒤로 초대하고 계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나는 그런 거 하나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나눈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실천해 보세요. 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있죠. 그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던 분이에요. 거기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가면 제일 처음에 뭘 훈련시키냐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훈련시킨대요. 이렇게 선교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 과거에 선교했던 분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더해지고 또 뭐 과거에 예수를 믿었더라도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되려면 최소한 1, 2년 걸린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1년은 걸려야 된다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라나게 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2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처음 14년이 1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4년이 2기입니다. 지금 2기 중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2기 사역의 핵심 테마는 열방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입니다. 그 어떻게 그게 나왔냐? 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기, 2기로 나눠야지. 아, 이래서 목회관을 정해서 성도들을 끌고 가야지. 아니요, 그게 전혀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3년 전,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지금 홈페이지 다운돼 있어가지고 지금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난 주일날도 그랬는데 홈페이지가 다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다 보니까 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드도 새로 바꾸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정말 많은 사람 들어옵니다. 무슨 포털 사이트도 아니고 샤핑
그것도 아닌데 설교 들으러 주로 오는데 자료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 교회하고 샘물교회 선교회 하루에 방문한 숫자가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라니까요. 하루에 매일 주일날 여기서 설교 듣는 분보다요 인터넷에서 설교 듣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3년 전쯤에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주일날 저녁에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지난주 거기까지 살펴보고 이번 주 32절부터 이제 살펴볼 차례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단락을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제가 말한 대로 쭉 훑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보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면 또 봐요. 보고 또 봐고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찾고 계속 보는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설교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안 보이면. 그래서 다른 설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리즈 설교하다가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그 다른 설교 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5주간에 걸쳐, 4주인가 5주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5주가 맞는 것 같아요. 5주간에 걸쳐서 중간에 다른 시리즈가 들어갔습니다. 그 5주 동안 거의 내내, 뭐죠? 매주는 아니라도,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뭘 전하기 원하시는지 5주 동안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한 시리즈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주 때입니다. 5주 동안 봐도 아무것도 안 보였다니까요. 아, 내용 다 아는 내용입니다. 9장 32절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뭘 전하기 원하시는지 안 보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6주째 딱 그 구절을 보는데요. 보자마자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 위를 봐라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바로 그 윗절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았습니다.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제 눈에 마치 스크린이 펼쳐진 것처럼 하나님이 뭘 의미하시는가가 순식간에 쫙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펼쳐진 거 있잖아요. 여러 개가 이렇게 팍 펴면 뭐 이렇게 스크린이 쫙 펴진 거, 여러 개가 펴진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제 눈에 환상이나 그런 건 아무것도 보이는 건 아닌데 이 구절을 읽자마자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가 이게 스크린에 쫙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학자들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파트라고 말합니다. 처음 first half는 전반부는 사도 바울 중심한 사역 베드로 하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한 사역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제 눈앞에 쫙 펼쳐진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한 챕터가 닫히고 다음 챕터가 열리는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였는데 거기만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두가 쫙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이렇게 쫙쫙 가는데 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기에 있고 성령의 위로가 거기 함께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넘치는 이제 됐다. 그러면 다음 장이 열려져 가는 거죠. 그게 뭐냐? 열방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하셨고 조금 이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열방을 향해 복음이 쫙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한 챕터가 딱 닫히고 다음 챕터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면서 그게 딱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당시까지 우리도 지금도 그렇고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세워지면서 여기는 그대로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생명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우량하심과 위로가 있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는 가운데 한 챕터가 닫히는 그러면서 새로운 챕터가 장이 열리는데 이 장의 주제는 열방인 여기에 교회가 나가야 될 거지 여기에 포커스가 여기에 초점이 이를 인도하고 계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길의 주제는 열방이라고 그리고 이어서 보이신 게 열방과 오는 세대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그리로 초점을 맞춰 가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신 거죠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서 어떤 한 성도님과 얘기하는 중에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인도라면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방면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지도 모른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일부에 마치고 내려가면서 얘기하는 중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셨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 근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이 순식간에 보여지는 거죠 펼쳐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어디다 초점을 둘지 포커스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 설교를 반드시 들으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고요 더 선명하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그냥 압니다. 그냥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는 아니되 제가 사랑한 사람이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반대로 안경 끼 모든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내용은 아니되 그런 것처럼 그냥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음성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가지는 우리는 그냥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성경 영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 이 부분은 단단히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잘 말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모세건 다윗이건 뭐 베드로건 사무엘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알았고 그 반응으로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건 어떤 다른 동료를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버려라. 그 얘기는 안 해요. 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혹은 말씀하기 원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반응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도록 말씀하시는가 그걸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반응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렷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지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나가는 거죠.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좋은 그 도움이 이건데요. 우리가 지금 바인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이번 학기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렇게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 과마다 공부를 마치고 나면 뒤에가 이런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제일 뒤에 끝날 때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십시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나 둘쯤 지적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해당하는 것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난 후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하라고요.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읽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진짜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오늘 이거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이나 나눠본 구절 중에서 저에게 특별히 제가 배우기로 원하는, 제가 깨닫기로 원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복습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대로 하면서 배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기도에 당연한 거지 이러니까 하나님 목소리 못 듣는 거예요. 하라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꾸 마음이 부닥치거나 와닿거나 자꾸 눈이 거기 가거나 자꾸 못 넘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내 자신도 그냥 알게 받아들여지거나 이번에 살펴보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밑줄 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밑줄 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학습한 이렇게 하라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난 후 아래 질문을 답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당신에게 가장 뜻깊게 와닿습니까? 아까 밑줄 친 부분 보면 알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내 결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게요? 그러면 이게 보여지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많은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 반응으로 제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저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라고요. 하나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되는 감동을 적으라고요. 가리다가 여기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냐? 뭐, 나 같은 사람은 없었냐?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나갈수록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세로 나갈수록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알리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해보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될 걸 믿고 안 하지 말고 해보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이 예님은 그 책임의 책만 하더라도요. 처음에 한 달은 전혀 그런 게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과 관계가 더 열려져 가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당연히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것인지 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 분별이 되는 건 전제를 하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제가 그랬죠. 설교할 때 하나님 몸은 나누기 원하신다. 딱 잡히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하나님 인도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고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고 그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머물며 찾고 기도하고 나가라 그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그러한 방법대로 그렇게 순종해가는 것이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의 지혜요 방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 이제 다음에 나온 게 그 핵심이죠. 삶을 조종하여 순종하는 걸 배우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려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뭐죠? 잘못하면 생활의 기반 전체를 흔들만한 뭐 이런 게 있다. 뭐 직장을 그만두라고 그랬다. 예를 들면 사업을 그만두라고 그랬다. 그런 거면 여러분이 아직 어린 상태에서 무조건 하지 말고 영적 리더들의 도움을 받아 분별을 받으세요. 가족 이름이 아내하고도 서로 상의하고 남편하고 서로 상의하고 이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찬양 씨가 나온 것처럼 교회 환자들이 많은데 내가 여태까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어. 이거는 목회자하고 상담할 필요 없죠. 내가 교회 지체들인데 지체는 한 몸인데 환자들인데 기도 안 했으면 그 죄는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큐티 시간에 그러면 끝날 때 5분은 그럼 환자들 위해 기도해. 그러면 순종해 나가야죠. 이거는 목회자에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순종해 가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어느 날은 갑자기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환자가 딱 얼굴이 생각나. 그래서 계속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왔더니 그분이 그 주간에 매우 어려웠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역사하셔서 그냥 그 아팠던 게 다 치유됐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도 경험하는 거죠. 이야, 하나님 하셨구나. 그 자기만 아는 거죠. 물떠간 하인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걸 안 것처럼 다른 사람 몰랐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기도해 가면서 본인은 아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자라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인도를 깨달아 순종하는 것을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했더니 직장을 그만둬 사업을 그만두라고 했다 그런 일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거는 분별하고 때로는 리더들의 조언도 받고 상담도 하되 아까도 말한 대로 많은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당장 순종해 갈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럼 그런 일들은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요 신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앞서가신 하나님이 되신 거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더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